안녕하세요. 리안전자의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PC 조립, 특히 개인용 게이밍 용도로 PC 조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인텔 i9 9900KS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컴퓨텍스에서 처음으로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뭐 금방 나오겠구나 했었는데 막상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품들은 제공받은 건 아니고요. 인텔에서 리뷰용으로 준비한 키트를 대여받았습니다. 다행히 테스트를 위해서 조립된 부품들을 분해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제품 소개해드리고 대여 기간 동안 빠르게 몇 가지 테스트만 해보려고 해요. 저도 PC 게이머로서 출시하자마자 게이밍 칩셋 왕자를 차지할 게 뻔했던 9900KS CPU부터 자세히 볼게요. 이거 저한테 보내주는 것만 이렇게 근사한 박스에 들어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9900K랑 기본 박스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사실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지만 9900KS는 박스뿐만 아니라 아키텍처도 공정 방식도 9900K와 동일한 CPU입니다. 다만 CPU나 GPU 혹은 램 제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 따르면 비닝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닝은 쉽게 말해서 공정에서 나온 칩셋을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9900K도 이 비닝을 거쳐서 분류된 상급 CPU였고요. 이번에 출시하는 9900KS는 여기에서 완전 최상급 CPU를 한 번 더 구분한 최상급 수율을 가진 한정판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클럭도 9900K가 3.6GHz인 반면에 9900KS는 4.0GHz로 11% 넘게 증가했고요. 이것보다도 많은 유저들이 관심 있었던 이유는 바로 터보 부스트 클럭 때문이죠. 기존 9900K는 단 2개의 코어만 5.0GHz로 작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8개의 모든 클럭이 터보 부스트 시에 전체가 다 5.0GHz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만큼 제약사항들이 생겼어요. 당연하지만 동일한 아키텍처와 코어수에서 클럭 스피드를 높여서 작동하기 때문에 TDP는 95W에서 127W로 증가했습니다. 보다 많은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지만 뭐 메인보드도 인텔 300 시리즈 칩셋 중에서 Z390 칩셋을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9900K도 좀 만만치 않은데 이제 9900KS는 일체형 수냉 쿨러가 미니멈 쿨링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함께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립할 부품들 소개해드릴게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처음 써보는데 Z390 메인보드 중에서 상당히 상위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테스트할 수 있게 함께 받으면서 주안점으로 역시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발열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서 골랐다고 했습니다. 12페이지의 안정적인 전원부와 또 방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기가바이트에서는 핀즈 어레이라고 부르는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모양으로 방열 면적을 300% 넓혀서 전원부 발열을 빠르게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TDP 생각하면 전원부 발열도 이제 메인보드 고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메모리는 저도 잘 쓰고 있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쿼드 킷으로 준비했습니다. 3200MHz의 램 타이밍이 CL14로 아주 고수율 킷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와 동일하게 기가바이트의 2080Ti로 테스트하려는 CPU와 급이 좀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테스트한다고 개인용 PC에 이런저런 그래픽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써봤는데 이게 제조사에 따라서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의 제조사 자체 소프트웨어끼리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쓰는 용도에 맞추는 PC는 가급적이면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정도는 제조사를 맞춰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9900KS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얼른 조립하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후에 9900K와 9900KS를 벤치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제가 종종 하는 게임들 위주로만 짧게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또 제가 하지 못한 다른 게임들은 해외 벤치마크 자료들을 참고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올코어 5GHz 클럭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첫 번째, 국내 가격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 아마존 기준으로 볼 때 9900K 대비 9900KS의 가격은 10% 정도 비싸고 두 번째, TDP는 30% 증가해서 전원을 신경 써야 하는 수준이고 세 번째, 이를 통한 게임 성능 향상은 약 8% 정도 차이가 난다. 딱 요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를 생각해서 구입할 CPU는 절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졌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9900K가 더 나은 옵션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9900K를 살 바에는 9900KS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9900K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가성비 PC 빌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 주변에 열이면 열, 전부 9900K를 사면 5GHz로 오버클럭은 당연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절대 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실리콘로터리.com이라고 CPU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오버클럭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율에 맞게 가격을 올려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9900K 오버클럭 하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 9900K를 5GHz 오버클럭 가능한 수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짜 높은 수율인 건 맞는데 구입하는 모든 분들이 인텔은 5GHz 오버클럭은 당연히 되겠지 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성공하고 수율 좋다고 신나하다가 멈춰버린 이후로는 지금은 순정 상태로 쓰고 있고요. 절대 벤치 몇 번 통과했다고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9900K 구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되겠거니 하는 코어를 안정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오버클럭을 통한 성능 상승분만큼 지불을 더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안정성에 조금 더 지불을 해서 전체 가격의 10% 더 지불하는 거 저는 오히려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댓글에 오버클럭 알려달라고 하는 분 정말 많았어요. 제가 테스트하고 공부할수록 집에 몇 대씩 PC 두고 쓰는 환경이 아니라면 절대 추천을 못하겠어서 영상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9900KS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로서는 9900K 대신 충분히 살 만큼 괜찮은 옵션이라는 결론이에요. 간만에 리안전자로 돌아왔는데요. 커스텀 순행도 아니고 뭐 예쁘고 반짝반짝한 PC 빌드도 아니라서 실망한 분들 계시겠죠? 9900KS 출시에 맞게 고민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점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돌려줘야 되는데 커스텀 순행을 9900KS로 해야 되나? 사야 되나?